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C넥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3강 M&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하락장, 그리고 통신 및 교육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 예상을 하면서 KT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웰크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삼성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민재 팀장님, 코스피 3000선이 또 깨졌는데요. 하필이면 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은 100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같은 2970포인트를 지지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어제부로 어느 정도 좀 이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도 어쨌든 지지라인이 좀 깔려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계속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1%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었던 것도 일단 지금의 상황을 기다리자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세계 증시가 FOMC 이후로 좀 조정을 받는 관점은 당연히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점을 찍으러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시가 이러한 상황에서 좀 올라가기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점이 됐을 때가 아마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1월 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좀 감소되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한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FOMC 이전에 이 12월 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오미크론 처음 발생을 해서 굉장히 패닉셀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긴축을 할 거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보가 없어서 우려스러울 때 폭락이 나왔다가 바로 V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미크론을 지금 정점으로 올라가는 과정까지의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남는 증시 악재는 긴축에 대한 우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긴축에 대한 부담은 성장주라든지 기술주가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30포인트, 지금 오늘 어제 종가 기준에 따라 1.18% 가까이 하락 구간에서는 지지 구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켜지면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2930포인트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받고 또다시 오늘 간밤에 있었던 미국장처럼 반등을 보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은 코스닥입니다. 사실 바로 밑에 코스피는 한 1%만 빠지면 지지라인이 좀 깔려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빠진다고 해서 저는 960포인트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한 두 가지의 지지라인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982포인트나 971포인트, 뭐 0.8%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1.9%가 하락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더 나올 수 있다. 지금 S&P보다 나스닥이 더 조정을 받는 것처럼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지지 구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까지 증시는 상승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는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증시가 상승할 수가 있고 지금 결국 남는 악재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이 긴축에 대한 악재만 남을 거다라고 보시면서 너무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오히려 매수가 이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내려갈 때 분할로 잡아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1월 중순쯤에 이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후의 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대리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뭐 유럽에서 여행 제한 강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한 증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글로벌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하락을 오늘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장세고, 또,
하락에 따른 또 매도 매물이 또 추가적으로 초래될 수는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곧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는 이제 관점에서 최대 하락 이제 그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한 2,90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 하단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버티실 그런 여력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상황까지는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방어적인 그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고 지수 대비 현재 시점에서도 지수 대비 좀 강한 종목을 공략하셔가지고 그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방어적으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펼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 팀장께서는 삼강 M&T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SK 인수 효과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거 작년 이제 워낙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SK 에코플랜트를 인수를 하면서 이 대규모 자금이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상 풍력 하부 구조 전용 생산 시설이 이제 내년부터 건설이 될 예정인데 벌써 이 내년에 건설될 부분이 벌써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감이 실제 종목에 먼저 반영이 될 것,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상 풍력 이 하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위치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새로 진입도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년 전부터 이 하부 구조물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발주 수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보통 그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서 지금 이미 상강 M&T가 수주를 땄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뭐 향후에 이 상강 M&T의 뭐 경제적인 경쟁적인 관점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거의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진입이 장벽이 어려운 이 사업에서 상강 M&T의 입지가 점점 굳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친환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 감축 정책에 따른 수혜도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해상 풍력 관련된 이 자원에 따른 에너지 활용을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한강 M&T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쪽에서 입지가 붙여짐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이겨낼 수 있는 즉 이 여러 가지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만큼 이 상강 M&T의 주가 상승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삼강 M&T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태현 대리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MCNX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버드 생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메타버스 수혜로 많이 올라갔는데 카메라 자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주행 때문에 카메라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나오는 차량들을 보시면 이게 전방 후방뿐만 아니라 측면 사이드 미러 쪽에서도 카메라가 채택돼서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 자체가 거울이 없어지고 뭐 계기판을 통해서 양쪽 사이드를 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 이제 풀린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호조를 좀 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MCNX 같은 경우는 VR 핸드 트래킹 솔루션 선도 업체인 미국 린보션과 VR, AR 등 데스 카메라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메타버스 수혜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이 대장주라면은 MCNX는 이제 이등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전방 산업이 개화함에 따라서
이런 양쪽 다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면인식과 뭐 지문인식 모듈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별 추세에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MC 넥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